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닌텐도 DS로, 아니 닌텐도 DS를 미쳤나봐. 닌텐도 스위치로 플레이가 가능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맞냐? 놀러와요 아니지. 동물의 숲도 종류가 되게 많다며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이거 뭐 좀 유행 한참 지났잖아, 그지? 그래서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히쁨이가 제 아내가 진짜 너무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그 컴퓨터 세팅 싹 하면서 닌텐도 스위치도 아주 쉽게 이렇게 화면 전환해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쓰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재밌으면은 장기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사설이 길었네요. 바로 가봅시다. 에, 귀여워. 아니 이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말이라며. 오, 약간 자세히 들어보면 좀 들려. 밤돌이입니다. 이러잖아. 2주 패키지를 처음 이용하냐고? 그치? 처음이지. 아 뭐야 옆에서 귀여워. 이게 확실히 좀 그 아이들의 감성을 좀 자극하는 뭔가가 있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아주 귀엽구만. 한글로 쓰면 되는 건가? 을레 임 그냥 평범하게 플레임으로 가도 되지? 난 이름 장명 센스가 진짜 없어서. 오케이! 생일 7월 그 약간 그 닌텐도 특유의 이런 인터페이스. 아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좋네. 귀여워.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사지? 에? 뭐야 이거 캠 연동돼 있냐? 아 뭐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었네. 남자. 빰빰빰 빠빠빠빠빰. 난 약간 진한 색이 좋더라. 진한 살구색. 머리. 에? 에? 요걸로 빨간 머리. 이건 그냥 갈색 머리인데? 갈색이라기보다 주황에 가깝지 않냐?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이걸로 가자고? 이건 어때? 이게 조금 더 플레임스러운데? 그지? 이거다. 빰빰빰 빠빠빠빠빠. 위쪽이 약간 좀 여성향인 것 같고 아래쪽이 남성향인 것 같네요. 뭐지? 눈썹이 위, 아래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어울려. 절묘하군.
얘는 항상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어? 피곤한 플레임.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지금의 내 상태와 굉장히 흡사해요. 아, 나중에 외관 바꿀 수도 있어요. 뭐 너무 그럼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 초록색 눈. 에, 귀여워. 이걸로 할래. 아, 잠깐만! 나 아직 커스터마이징 안 끝났어. 코. 네모 코도 있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가 낫다. 뭐야, 이 비버 이빨은. 약간 귀요미 입이랑 그냥 크게 웃고 있는 거, 조그맣게 웃고 있는 거. 이게 약간 더 느슨해 보이지 않냐? 인상이? 이걸로 할래. 아 뭐야? 홍조도 있네. 다 귀엽다. 연한 걸로 해야지. 핑크색. 살.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요즘엔 살색이란 표현도 쓰면 안 된다며. 요게 더 낫다. 살구색? 지금의 모습을 찍으시겠어요? 네. 전 쟤네 왜 배로 박수 쳐? 뭐지? 어, 사계절이 뚜렷해요. 계절의 흐름이 정반대인 북반구와 남반구? 한국. 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 한국. 한국과 같은 북반구? 우리가 북반구야? 남반구! 잘 모르겠어. 오, 아 그럼 북반구가 맞네. 에? 아니 실제로 남반구로 지구의 남반구로 가면은 계절이 이래요? 아 그래? 어, 너무 신기하다. 나 진짜 몰랐어. 그렇구나. 오. 아, 되게 약간 상식까지 배우는 훌륭한 게임. 북반구. 웃겨 그게? 야 인마, 지금 나 실제로 이사 온 집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편해 뒤지겠구만. 여기 병원도 없어. 지금 여기 미용실도 없어가지고 나 머리 계속 기르고 있단 말이야. 이주할 섬을 선택해주세요. 와, 섬이 참 자갓이 생겼네요. 어, 강의 배치가 이 섬의 3분의 1을 못 넘겨. 어, 어딜 선택하든 이 섬의 3분의 1을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리세마라라고? 아, 이게 랜덤이야? 와 살려줘요 덜렁의 수. 근데 이제 이게 좀
적당히 분배가 되어 있는 섬은 이 섬이네요. 그죠? 이게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강을 한 번만 건너면은 이제 완전히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섬. 근데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왼쪽의 영역이 너무 강이랑 붙어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 보일 것 같아. 나 이거 할래? 야 두근두근하구만. 내가 동숲을 하게 될 줄이야. 부인도의 물건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침낭, 전등, 음식, 오락거리. 난 침낭일 것 같은데? 덜렁다크에서도 침낭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 음식은 뭐 그 지역에 없겠어? 무인도라며? 음식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 이건 덜렁다크가 아니라고? 다크! 난 덜렁다크로 내 인생을 키워왔기 때문에 침낭 간다. 아 뭐야! 침낭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이런 쓰레기! 나 이제 가는 거야? 오. 와. 사운드까지 되게 리얼하다. 아, 설렌다. 희쁨이랑 여행을 못 가니 이런 걸로라도 여행 간 느낌을 느껴보자고. 아, 매미 졸라 커! 사람이랑 싸우면은 매미가 백방 이긴다, 저 크기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자꾸 가끔씩 득득 끊기는 소리가 들리네. 왜 이러냐? 우와 이렇게도 꾸밀 수 있어? 아쿠아리움? 쩐다. 가는 중이야? 비행기 타고?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웨엥. 언제 도착해요? 웨엥. 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응원해주신 덕에 저희 오빠 엄마 아들 임용 합격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왜 이렇게 계속 득득 끊기지? 약간 소리가 끊기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야! 너 왜 나 흘끗 쳐다보냐? 어? 어? 내 눈빛이 기분 나쁘다? 어? 막 밀치네? 미쳤니? 뭐 어떻게 하라고? 뭐요?
오, 침낭보다 더 좋은 텐트라. 야, 그 유명한 사채업자라고요? 그래 보이네 인상이.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어.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다면 X로 주머니를 열고 텐트를 선택해서 펼쳐달라고? 자기가 닌텐도에 세이브 데이터 있어가지고 나 하고 싶어도 못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옮겼잖아. 여기 닌텐도 새로운 거.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녹화 중 아니지? 녹화 중인데? 자, 받았어. 인벤토리, 텐트, 여기로 정하기. 거긴 안 돼. 광장은 모두가 모이는 곳이니까 다른 장소를 선택하자. 아, 아니 내가 뭐야? 파밍. 어떻게 집어? 집어. 아니 나무 흔들지 말고 집으라고. 집어! 와이라고. 와이 아, 눌러도 안 되는데? 와이. 와이 눌렀잖아. 아직 안 된다고? 아직 안 된대잖아. 그 빨리 네 자리를 만들어. 네 집을. 맵의 정중앙으로 가자. 근데 왜 훈수 너? 싸가지야? 훈수 가능한 어? 거 아니야? 이 눈은 뭐예요? 나중에 채집 가능한가? 소리가 들리는데 뭐? 찌리리 찌리리.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해. 얜 뭐야? 아 귀여워. 에? 못생겼어. 귀여운데? 아 눈이 되게 반전이야.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좀 약간 고양이상이겠지? 이랬는데. 귀엽네. 내가 맵을 보려면 이렇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 나중에 볼 수. 그럼 뭐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야? 확실해? 모래사장에 지으면 나중에 섬 꾸밀 때 편해. 나 섬 안 꾸밀 건데. 그래? 그러면 정중앙에다 둬야겠다. 내가. 야 자연은 그대로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야. 뭘 또 꾸미고 있어. 여기가 광장이니까 그냥 광장 옆에다 짓자. 이 나무가 좀 거슬리니까 여기다 짓자. 그 나무 없어져. 왜 없어지노? 텐트 지으면 나무 없어. 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텐트를 칠까? 상상해보기. 아 귀엽다. 없애야 되는 것이 조금 있지만 여기로 정할까? 오케이! 땡큐! 귀찮은 이 집의 끝판왕이구나. 네, 텐트를 펼쳤다. 무인도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 이거 먹을 건가? 안 집어줘.
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할 것도 바빠 뒤지겠구만. 어딨어! 도와줄게. 좋아 보여, 재진했나 봐.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얘도 광장에 가깝잖아. 자기가 나중에 저 나무 심을 때 다 안심하다 분수 두지 마 쓰레기야. 잘 가. 가지 마. 같이 해. 어 뭐야? 이상한 거 눌렸어. 뭐야 이거? 조용히 좀 게임해라. 이 좀 다물어라. 이거 어떻게 집어요? 아 왜 안 집어지냐고 쓰레기 게임아. 한 명 더 있잖아. 어디서 그 코뿔소 어디서 만나? 몰라. 못 찾아가지고 계속 거절 거예요. 코뿔소. 아 코뿔소랜다. 코끼리. 코끼리 있는 이놈 자식. 뭐야? 왼쪽 혹시 있을 거 왼쪽. 물 건너갔냐? 왼쪽 끝.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깜짝하고 귀여운 우리 친구. 히히. 어따 대고 반말이세요 처음부터. 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반말이긴 했구나. 아 근데 얘 눈초리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처음부터. 나 여기 섬에 오자마자 얘가 꼬라봤거든. 진짜? 터스 있는가? 내가 찾아줄게. 그럼 자기가 털을 찾아줘. 야 버려 이거. 좋아 너의 목숨 잘 받았다. 바로 갖다 버려주지. 달려! 해변으로. 어디서로 어디로 버릴 건데? 여기다 짓자. 그럼 자기 앞에 뷰가 마음에 안 들잖아. 뷰 따위 필요 없어. 아니 별로. 쌍쌍해 보기. 잠깐만. 모르는데? 자기 집 뷰를 가리잖아.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안 예쁘게 나온다. 오케이! 안 예쁘게 나온다니까? 사진 찍을 때? 아 사진이 무슨... 아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아니, 기능 왜 아니야. 여기다가, 왜 여기다 짓냐고 집을. 저 옆에다 짓지 예쁘게. 아! 헌수총 헌수총. 뭐 헌수총이야. X 맞을래. 꽃판지? 아! 아니 장난하세요? 그 손님을 여기에다 옮겨놓고 텐트 하나 준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야? 맞아. 이게 무슨 미친 여행사야. 제날만 개꿀 빨고 자기 혼자 나뭇가지 쭈서 와야 돼. 나 이대로 도망쳤다가 잡힌. 도망가 봐. 진짜로? 어. 이렇게 잡혀. 나 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렇게 잡혔어. 나뭇가지? 아. 강제 퀘스트 받았네. 이제 아이템을 주울 수 있게 됐네요. 그치. 누가 봐도 그냥 복숭아 아니야? 맞아. 어 뭐야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니야 얘 똑같은 사채업자야. 얘 실장이야 실장. 와씨 공포네. 복숭아? 왜 안 주워지지? 복숭아는 아직 쫓을 단계가 아니야. 나뭇가지를 쫓아야 돼. 나뭇가지? 이거 흔들면 되나? 근데 옆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잡초를 다 쫓아야 돼. 오! 나뭇가지. Y? Y 조끼라고 써있잖아. 박대가리 새끼. 아니 Y를... Y를...
아 X구나 내가 누른 건. 저 너구리 실장 키가 언니 10개를 주셔야 된다니까 자기야? 어 그럼 이것도 주서지네? 내꺼 나뭇가지 주셔야 돼. 아 나 지금 키가 닌텐도랑 엑스박스 패드랑 좀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네. 나무를 흔들면 아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죽을 거야. 자기야 어? 나가 잘 거야. 싫어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기 누워 있을 거야. 여기 평생 살 거야. 50년 나 뭐 주웠어? 잡초? 어? 이건 뭐지? 나 뭐 자꾸 이상한 거 주워. 아 뭐야 잡초를 줍고 있어. 잡초 정리하자. 자기 오늘부터 잡초야. 김 잡초. 잡초맨 멋있는데? 그래 자기 이제 잡초맨이야. 계속 흔들면 계속 나오나? 안 나오네. 이딴 걸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 뭔 재미인데? 자기처럼 낭만과 감성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 그냥 이해 안 하고 이상한 사람 될래요. 그럼 가지 마 새끼야. 자기 섬 이름 뭐야? 아니야 말하지 섬 이름 아직 안 정했는데? 어? 그래? 생각은 해놔야지. 아 왜 안 나와? 밑에 잡초 있으면 안 떨어진다니까. 잡대가야 왜 흔들려야 해. 계속 나오는데요? 아 얘는 이제 잡초를 건너서 나오잖아. 아까 자기가 흔든 곳엔 잡초밖에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지. 여기 주변 둘러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많네. 이게 눈 밟는 소리 되게 좋다. 쫙쫙쫙쫙쫙쫙. 그런 소리 아니거든? 사각사각 사각사각 빡빡쫙빡쫙빡빡. 아니라고 파죽파죽파죽 팍팍팍. 이제 다 모으지 않았나? 오야 20개나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어떤 장장님이 그냥 빚세라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다. 야 그냥 빚세라 하십시오. 얘 말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아까는 하나하나 얘기했잖아. 뭐지 왜 말이 좀 빨라진 느낌이지? 자기가 그 밑에 키 B키를 누르면 얘가 말이 빨라져. 아 복숭아야. 와 복숭아다. 복숭아. 대박수 치지 말라고. 복숭아다 구리. 클레임이 또 노동해야 된다 구리. 어 이미 갖고 있는 건가? 아 개구리다 구리. 포구 잡혔네 그냥. 포구다 구리. 자기 주민 못 생겼어. 아 얘네가 이제 평생 함께할 주민들인 거야? 아. 캠프파이어당. 여기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싶다. 그럼 유인도로 가자. 하나, 둘, 셋, 유인도! 아 싫어. 완전 구려 자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유인도야? 아.
아 왜 자꾸 아 이 키가 진짜 배치가 엄청 헷갈리네. 요인. 왜 유인도야? 무인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니까. 저 진짜 촌스러워. 유인섬. 여기 그럼 유인섬섬 할 거야? 유인섬섬? 아. 유인. 원섬. 유인원섬. 촌스러워요 아저씨. 다른 걸로 가. 아 뭘로 하지? 그거 어때? 윤두준 핸섬. 안 돼. 왜? 네 섬에선 아세요 그건. 윤두준 핸섬. 엉덩이 섬 아래. 엉덩만 섬. 엉덩이 만섬이 뭐야? 아니야 그냥 엉덩만 섬이야. 엉덩섬 어때? 엉덩만섬. 엉덩 엉덩이만섬 어때? 엉덩이만섬. 내 스타일이야. 엉덩만섬으로 확정하겠어. 아, 나 너무 싫어. 어떻게 엉덩만섬? 엉덩만도도 있어. 도도 할 수 있어. 더 생각해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원래 처음 딱 필이 왔을 때 바로 만드는 게 최고의 이름이라고. 필이 왔던 건 그거잖아. 닥쳐 이미 끝났어. 엉덩만섬. 다 같이 외쳐! 엉덩만섬! 뭐야? 엉덩만섬. 뭐야 얘네 착해. 엉덩만섬. 엉덩만섬. 난 이 섬을 벗어나겠어. 뭐야 갑자기 내가 이장이 됐어. 갖는 것도 없이 이득 되는 것도 없는 이장이. 족장이래. 미친 거 아니야? 요르시크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따다키마스. 나한테 다 맡겨.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귀찮은 일 다 나한테. 잘 부탁해로 가자. 자기 어쩜 나랑 그렇게 똑같아. 나도 그랬는데 방송하면서. 뭐야 저 어디서 났어? 저거 레프트에서 완전 고급 음료로 따지는 그 바나나 쉐이크인데? 안빠이! 쭉? 건배가 원래 일본어지 아마? 쟤 뭐해? 건배가 일본어로 센빠이 아니야? 건빠이야. 그니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안 써. 건배를? 어. 제 채팅 대로 쳐. 아 채팅이래. 탬버린 대로 치고. 왜 이렇게 건성으로 치냐? 치는 둥 마는 둥. 야. 자기야 이제 말수를 좀 줄이자. 더 놀 거야. 어? 지금 주면 안 돼? 엉덩만섬 엉덩만섬. 소리 내서 외치고 싶은 좋은 이름이래. 역시 너도 장작이구나. 장작이 저기 타고 있어. 어? 당길 수 있어? 어 당기거나 밀 수 있구나. 근데 안 움직여. 자기 쿠팡 갖다 줄까? 쿠팡? 아니 쿠팡 아니고 쿠팡 갖다 줄까? 응. 그래. 어?
이 잡초는 왜 주워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워지니까 필요가 있겠죠? 이 섬에 있는 모든 잡초 오늘 다 줍고 끝내겠습니다. 저 눈은 뭐야? 계속 거슬리게 날라댕기고 있어. 조용히 날라댕기면 아 배경이구나 하겠는데 엄청 시끄러움. 짜라라라랑 짜라라라랑 날 봐줘 플레이. 내가 바로 눈덩이야. 야 선물 내놔. 이 들어갈 수 있나? 아, 뭐야 라디오로 가려져 있어. 쉬어야겠어. 더 놀래. 쉬어야겠어. 나뭇잎을 줬는데? 캠핑용 침대. 재밌겠다. 캠핑 가고 싶다. 왜 캠핑은 가고 싶은데 캠핑을 갈 준비는 하기 싫어. 그 준비 과정을 다 스킵할 수 있으면 캠핑 가고 싶어. 상자를 열거나 물건을 쓸 때는 A를 누르고 침대에 눕고 싶을 때는 L스틱으로 침대에 몸을 눕히면 돼. 알았어. 내 침대. 어떻게 들어가? 오! 디테일 봐. 문 착 이렇게 말아 올려지는 거. 뜨거워. 응. 그건 뭐야? 에? 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끌래. 저기 어딜 봐서 노래야? 우와! 너무 귀여워. 침대 배치하기. 이 주변엔 둘자리가 없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줍지? 아, 어. 오케이. 배치하기. 이 구석에다 둬야지. 오, 딱 내가 원하는 배치가 됐네. 됐다. 이대로 한 잠 잘까? 잘래. 잠이 쏟아진다. 뭐야? 잠의 요정이야? 얘 나비보베 또 아니야? 뭐야 이 에코 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비보베 따우. 그렇군요. 괜찮아요. 제 옆에 희쁨이 있거든요. 에? 저 방금 잠들었는데? 뭐야 이거 불살루트 강요하는데요? 안녕.
아! 어씨, 꿈이었나? 분명히 대 인기스타 나비보베 따우를 본 느낌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 100만은 기본적으로 찍는다는 꿈인가? 아직 밤인데? 그렇게나 오래? 오! 스마트폰! 오! 어... 갖고야 있지. 실제로. 잠깐만, 게임 속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였어? 나 없는데? 퍼펙트 라이프 서포트? 좀 줄여라. 퍼라서? 이상한데? 트프트로 가자, 트프트. 써볼래. 이거 월 막 이용료 3만원 이런 거 아니죠? 오! 진동 왔어. 트프트. 오케이. 아! 시작인가? 스마트폰 대금까지? 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 뭐야, 얘! 못내!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이? 그게 뭔데? 너굴 마일리지 앱을 확인해 보래요. 뭔가 채팅창 보면은 스포 당할까봐 채팅창을 보고 있진 않은데 채팅창이 불타고 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는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로딩이 표시되는 동안은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원 버튼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또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하고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겠습니까? 당장 꺼! 장난해요. 닌텐도! 플레이님께 2주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무인도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축하하는 뜻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선물.
선물. 주머니에 넣기. 선물. 열기. 소확한 다이 작업대. 배우기. 다이 레시피? 어떻게 배우는 거지? 뭐야? 배우기가 뜨길래 어? 기술이 업데이트 되는 건가? 했는데 어떻게 배우는지도 몰라. 섬 게시판. 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양한 소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야구리.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섬에 놀러온 분들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방문 기념 글도 쓰고 소통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어. 쓰자. 키보드 온. 키보드 말고 다른 거는 못하나? 어? 무슨 소리지? 저 어떻게 확인해? 너굴 마일리지.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의 섬 활동에 따라 마일을 선물해드립니다. 마일이 쌓이면 섬 안내소에 있는 단말기에서 다양한 특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일을 활용해서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섬 생활을 만끽해보세요. 엉덩만 섬 마일! 무인도 2주 패키지 플랜을 신청해줘서 고마워. 이번 2주를 위해 이용한 비행편의 마일리지를 지급할게. 받기. 똥! 500? 금방 모으겠는데? 낚시의 달인이 되자. 기본은 인사부터. 곤충 헌터를 향한 길. 즐거운 정원 가꾸기. 신나게 과일을 따보자. 조개줍기의 달인. 인테리어로 방을 더 화사하게. 이거 지금 5개 중에 2개 진행됐네요.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진행했는데 이걸 5개를 다 하면은 도장이 하나 생기는 건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자. 네? 여건 갱신을 잊지 말기. 게시판으로 커뮤니케이션. 이거네. 이걸로 5000점만 모으면은 뭐야? 섬 꾸미기 집중 캠페인. 마이 디자인. 이렇게 있네. 바로 찍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필터나 효과를 입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본체를 사용한 다른 유저도 볼 수 있습니다. 촬영. 짜잔, 또 300원을 벌었다. 벌써 5분의 1이나 모았다고. 야, 대출금 갚는 거 쉬운데? 금방 하겠는걸?
어, 여기에서 물건 만들 수 있는 건가? 해볼래! 뭔가 혹시 사용료 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겠지? 방금 뭔가 이상한 말이 덧붙여진 것 같았는데 뭐지? 만들어보자. 와, 하나밖에 없어 목록이. 이걸 만들래. 만들래. 짜잔! 엉성 낚싯대. 엉덩만 섬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아이템이로구만. 엉으로 시작하다니. 나일 레시피. 오케이. 이제 이걸 배울 수 있는 건가? 선택, 배우기. 다일 레시피. 이 앱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배운 다일 레시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드는 물건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는 편리한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니 다이활 생활에 활용해보세요. 낚싯대, 소박한 다이 작업대, 단단한 목재 철광석, 모닥불, 엉성한 잠자리채. 당장 만들어, 당장 만들어. 왜 빌린다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를 쓰는 거지? 그만할래. 와, 무인도 섬에 멋대로 데려오더니 물건을 강매하고 있네, 이씨.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물품이라도 보자. 반합, 침낭. 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너굴 포인트냐? 좀 다른 것 같은데? 너굴 포인트랑은 다른 돈의 단위가 있네? 잡초나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도 사례라고 했다고? 야, 내가 잡초 왕이야. 자, 돈의 단위가 벨이구나. 하나당 10벨이네? 할래. 야, 잡초 하나당 10원이라고? 개해자네! 아, 뭐 다들 사채업자라길래 좀 진짜 개창렬일 줄 알았는데 아닌데? 야, 잡초 다 뽑아! 오늘 여기 있는 잡초들 다 내 거다.
시작부터 만배 벌고 시작해보자고. 뭐야, 돌 주웠어. 아, 저 나무 뒤에 이상한 거 움직이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웃이었네. 쟤는 왜 아무 짓도 안 하고 놀고 있... 뭐야 이거? 엥? 엥? 어? 누가 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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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어? 왜 어디까지 커지냐? 야, 갓겜이네! 사람들이 왜 이것만 하는지 알겠다. 야, 이제 머리 구해오자, 머리. 이제 슬슬 굴릴 때 됐는데? 됐다. 가자. 아니, 너무 멀지 않냐? 머리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이거? 머리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어? 머리 너무 크지 않니? 몸뚱아리만 한데? 안 올라가죠?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좀 더 굴려야 된다고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바라는 게 많네, 게임이. 어? 뭐야, 다 굴렸어. 어? 아닌가? 되지 않았을까? 어? 어? 와! 뭐야? 무서워. 얼음 미니 눈사람? 완벽한 밸런스일 때만 가능하다고? 야, 지금도 완벽한데? 와, 야, 근데 너 얼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이. 얼음 미니 눈사람. 커다란 눈의 결정과 눈의 결정 두 개가 필요하네요. 어? 잠깐만. 잠자리채. 들기. 어떻게 휘둘러? 아, 하! 눈 뒤졌다, 일로 와. 저 있다! 야! 아! 아! 잠자리 너라도 와. 이런 스바라시가 자꾸 도망을 가. 응? 이건 실잠자리. 아까 눈 많았었는데, 나 어디 갔지? 그러게?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버리네. 야, 잠자리 통 같은 거 없어? 냅다 주머니에 꽂아버리는구만.
날개 다 찢어졌겠다. 이 왜 졸고 있냐? 밤이야? 아까 나 낮이었잖아. 아, 지금이 실시간이어서 그렇구나. 아, 지금 11시 34분이어서 지금 밤이군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은 동물의 숲에서 낮을 볼 일이 없겠는데요? 항상 밤에만 할 것 같은데. 큰일인걸. 엉덩만 섬은 밤만 존재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어? 야, 눈소리 들려. 어? 뭐야, 눈은 잠자리채로 못 잡나? 아, 눈은 실패하면 사라져요. 아, 되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왜지? 뭐가 문제였던 거지? 아이씨. 아, 키가 아직 헷갈려. 누안! 고마워. 잘못 눌렀어. 착용한. 오! 귀여운걸? 얘를 잡을 수도 있나? 어? 얍! 얍! 아, 미안해. 아팠어. 잉, 미안해. 내가 쳐가지고 서운했나봐. 오, 잡았다. 나방이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난 그걸 안 무섭다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버려. 와, 폐기. 이리 와, 안에 칠게. 오, 잡았어. 눈. 드디어 눈을 잡아버렸어. 아, 근데 이거 잠자리 체질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카메라 각도, 어.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주머니가 진짜 4차원 주머니인데? 이거 뭐 잡으려고 할 때는, 어? 소라고 또. 오! 저기 물고기가 있네요? 아이씨, 키 헷갈려. 어떻게 하지? 지금! 샷! 뭐야, 개코! 농어! 좋은 건가?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왜 안 물지? 미끼를 못 본 건가? 미끼를 못 본 것 같은데 앞쪽에다가 둬야 되나 봐. 쟤 좀 모자라는가 봐.
어? 저 왼쪽에 공기방울은 뭐지? 어, 됐다. 확실히 봤다. 일로 와! 에, 쪼꼬미. 전갱이. 물방울은 나중에 수영복 입고 들어갈 수 있다고? 벌어 뒤질 일 있어요? 겨울인데? 야, 겨울이어도 수영이 가능해? 아,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나중에 실험해봐야지. 아니, 바로 옆 동네에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까 얘 반팔이네. 강한 아이였구나. 야, 씨. 이 사방이 눈인데 반팔 입고, 와. 근데 이거 잡초를 뭔가 나중에 뭔가 좀 치우기 쉬운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기나? 제초제 같은 거? 내가 지금 너무 노가다로 다 뽑고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일일이 주워야 되는 건가? 아, 그딴 거 없고 일일이 다 주워야 돼요? 이제 귀찮죠? 아니, 그건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나중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라면 뭐 기쁜 마음으로 죽지. 내 물고기 있던데. 이번에도 전갱이가 어? 어? 난 분명히 물고기의 실루엣을 봤는데? 어? 벌써 환각이 보이는 건가? 뭐지? 무서워. 나 미쳐가고 있는 건가? 복숭아가 잡초보다는 비싸겠지. 어, 뭐야? 얘 이거 어떻게 잡지? 얘도 이거 인다리채로 잡나? 아야, 이게 제 도망간다. 아, 도망갔다. 아, 이거 뭐 빠른 교환. 와, 빠른 교환이 되네. 아, 어따 던져. 아이, 나 키 진짜 헷갈려 죽겠네. 아, 이거 빠른 교환이 있구나. 남의 집 들어가기. 안에 아무도 없나봐. 오, 그래도 예의가 있네. 아무도 없으면은 들어가질 않는구나. 원래 들어가서 좀 털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좀 경우가 있군요. 어? 내 집만 밝아.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밝은 색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안에 램프를 켜놔서 밝은 건가? 안 켜놨는데? 오, 켜놔야지. 나만의 아늑한 텐트. 이게 그 유명한 자발텐? 자체 발광 텐트? 위쪽 방향키 누르면 즐겨찾기 되어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눌리는데? 내가 즐겨찾기를 안해서 그런가? 배치하기, 근처에 두기. 즐겨찾기를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나중에 한다고? 아이씨, 훈수 멈춰! 아, 난 또 편리한 기능이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알려주는 거야? 훈수 좀!
좀 두지 마라. 나왔어. 잡초 500개 가지고 옴. 500개까지는 아닌가? 202개 갖고 왔네. 201개 갖고 왔네. 아, 잡초 팔러 왔다. 자, 이거랑 이거랑 잡해. 이건 뭐지? 일단 잡초만 팔고 나머지도 가격을 좀 봐야겠어. 2,100원. 좋아. 그 다음에 복숭아는 얼마지? 자, 에? 하나에 100벨이에요? 잡초에 10배네? 오늘부터 복숭아만 파밍합니다. 어? 그래? 에? 야, 이 초인이잖아! 근데 캘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딴 것도 팔아보자. 전갱이. 자, 우와! 저렇게 물 담아가 비닐봉지에 물 담아서 저렇게 파는 거야? 와, 되게 디테일 쩐다. 150벨. 이 파밍하는 난이도를 비교해봤을 때 복숭아가 훨씬 값어치가 높기는 해요. 일단 팔지 뭐. 어? 잠깐만, 이거 팔면 안 되고 너굴 사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물을 잡았어. 요거 농어. 농어는 얼마일까 근데? 아 뭐야, 줘야 돼? 아 그건 좀 줘야 되나? 주면은 뭔가 박물관에 이제 등재되면서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까. 이걸 그냥 공짜로 달라고? 미친. 기다려봐. 얼만지만 보자. 얼만지. 이거 얼만지 안 물어봤어. 팔고 싶어. 막 5,000원 이런 거 아니지? 400배? 아, 조금 가격이 나가기는 하는데 기증 못할 정도는 아니다. 기증하자 그냥. 진짜 겁나 찡찡대네. 네가 그러면 꼬우면 사. 그건 좀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좀 적대되려나? 척을 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뭘 주네? 마일리지 주나? 너굴 마일리지? 저 뭐야, 생물 도가? 다른 생물들 가격도 일단 보기만 하자. 실잠자리. 와, 500배? 농어보다 비싸네. 실잠자리 주제. 와. 일단 생물이라는 거 자체가 좀 다 비싼가 보다. 그럼 나방. 나방은 싸겠지. 나방은 솔직히 생물학적 가치가 없지 않나? 130배. 안 해. 나방도 팔리는 거 자체가 좀 놀랍긴 하다. 자, 실잠자리. 오케이. 워크숍 이후에 다이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봤어? 만들어봤어. 오, 이거 뭐 갖다 줄 때마다 뭘 해주네. 오! 도끼! 덜렁다크 필수 아이템 떡기! 좋아. 뭔데? 하이힐의 구근이라는 줄 알았네. 히아신스? 빨간 하이힐의 구근? 결국엔 장사잖아. 야, 샘플만 풀고 마음에 들면 사러 오세요. 그냥 좌이식. 아주 장사를 좀 치네. 얘가 괜히 사채업자 하는 게 아니네. 나머지는 생물이 아니어서 팔 수가 없나? 아니, 그 기증이 안 되나 봐. 팔기만 하는 듯. 거거. 소라고동. 마법의 소라고동이다. 노란 상자 한번 봐주세요. 나 노란 상자가 있어? 아, 안에 있어요? 노란... 아, 뭐야 이거. 얘가 파는 상자 아니었어? 이거 내가 열어볼 수 있어? 재활용함? 아니, 난 저 상점 너구리 옆에 이게 있길래 여기에서 뭘 파는 줄 알았어. 이 상자에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철거한 것들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여기에 모아놨다고? 오, 종이 박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차나 보지? 이런 좀 잡템 같은 것들이? 이건 뭐야 그러면? 에이팀. 그래, 딱 봐도 에이팀 같이 생기긴 했다.
근데 무인도에 ATM기가 왜 필요한데? 하루에 한 번 너굴 포트 접속 보너스 마일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그 돈 단위가 살짝 가린다 그지? 이렇게 움직이면 좋을 듯? 오 하루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50마일씩 주는구나. 적지 않은데? 저 정도면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너굴 쇼핑 벨로 구매할 수 있네. 외바퀴 손수레 철봉. 와 운동할 수 있어? 털모자 스포츠 선글라스 KK파리? 이게 뭐야? 철봉이 엄청 비싸네. 지금 살 수 있는 품목은 철봉과 파리 빼고 다 가능하긴 하군요. 이거? 에? 이거 뭐야 이거? 목숨버섯이 여기 왜 있어? 에? 에? 나니? 오잉? 에이, hey, it's Mario. 우와, 슈퍼 마리오 벽이 있어. 되게 이쁘다. 베네치아 카니발 가미. 시즌 아이템이구나. 좀 있으면 발렌타인이어서 이런 거 하는 건가? 근데 이거 다 장식용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냥 다 장식인데? 토관이 좋다고? 아 이거 텔레포트 돼? 아 근데 비싸. 못 사. ATM기. 돈을 더 꺼낼 수는 없네. 넌 뭐 하냐? 딱히 뭘 하는 애가 아니구나. 이거 상호작용 가능? 안 되네. 아, 벌써부터 어지러지라구만. 이거 뭐야? 핫! 핫! 야! 아, 뭐야, 나방이었네. 나중에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키가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지? 아직은 조금 헷갈려요, 키가. 복숭아 먹고 이 돌 파괴 가능? 파괴하려면 맨손으로 파괴하나? 한번 해보자. 아이고. 근처에 두기 한 개 먹기. 어? 먹기 열 개를 먹어야 되는 건가? 그만 먹으라고? 아니 장착 해제는 바로 안 되네.
넣기. 열매 하나당 한 번이고 삽이 필요해요. 아이씨. 결국에는 아이템이 필요하구만. 그럼 이거 복숭아 먹었다고 뭐 소화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 계속 다섯 개로 유지가 되는 건가 걸까요? 아, 유지가 돼? 그럼 뭐 다행이네. 손해보지는 않겠네. 후원으로 대답하지 말고. 샷! 아이씨. 아! 사라졌어! 뭐야. 이거 뭐라, 맛 쪽에 있나봐, 여기. 어? 저건 뭐지? 헉, 너무 징그러워. 야, 이게 재밌냐? 너네는? 아니, 나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계속 잡초 죽고, 계속 복숭아 파밍하고, 팔고. 아, 뭐 해, 멍청아. 나무를 흔들으라고. 그게 재미라고? 너네도 확실히 정상은 아니야. 아야! 나이스! 플레임님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서전트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이건 뭐야? 우리가 여기로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지? 후원은 감사하지만 녹화 중 후원 금지입니다라고? 야! 누가 5만원 후원하는데 그런 얘기하래. 너 매니저 미쳤어? 5만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주셔도 돼요. 뭐야, 얘는? 누구세요? 어? 메시지 카드 판매 준비 중 이라고 써있네. 여긴 내일부터 가능한 컨텐츠인가봐요? 아유, 여기 잡초가 많네. 아유, 이거 다 돈인데 말이야. 어? 주섬주섬. 이 아까운 거를요. 이 나무 뒤에 이거 잡초냐? 어. 잡초가 숨겨져 있네, 막. 나이스. 눈의 결정이야. 나도 알아. 진짜 눈에 보이, 어? 어, 잡았다! 어? 이건, 소라게, 집이 몸에 꼭 맞아요. 돌이다. 돌도 판매가 되나?
빠져 이씨. 넌 뒤졌다. 나중에 내가 강 건널 수 있기만 해봐라. 아주 먼 미래겠지만. 아니 자꾸 그 달리려고 하는 키를 잠자리채 키로 잘못 누르네. 어라? 어? 주머니에 한계가 있구나. 당장 팔자. 이제 하나씩 얘네 들어오니까 다 나한테 눈웃음 지었어. 아 저 호구 또 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팔고 싶어. 요거 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이건 팔면 안되고 요거 요거 아 이 종이방송 팔면 안되지. 소라고동 복숭아 결정. 와 내 전재산의 두 배네. 할래. 야 사채업자 소라게 오케이. 그럼 넌 뭐 줄 건데? 오 그렇구나. 울뿌리게. 뭘 울고 있어? 내가 너한테 줬잖아 생물. 이런 거 아까워하고 있어 이씨. 다시는 안 갖다 주려나 보다. 생색은 오지게네요 진짜. 해버릴라. 제작 가능. 만들래. 짜자. 에? 왜 나뭇잎이야? 이게 모든 아이템을 다 구현하기에는 귀찮았나 보지? 울뿌리게 엉성한 도끼. 더 만들래.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모닥불. 이거는 지금 만들 수가 없고. 새집, 통나무 말뚝, 횃불, 캠프파이어, 모닥불이랑 목재, 엉성한 물뿌리, 부드러운 목재. 이 도끼를 얻었으니까 나무를 캘 수 있겠죠? 일단 캠프파이어. 가자. 이 모닥불을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야. 내 집 앞에. 어떻게 설치? 모닥불. 어? 어? 불. 어. 아. 잠깐만 이거 오래 두면 없어지나? 안 그러겠지?
종이박스, 휴대용 라디오, 얼음 미니 눈사람. 얼음 미니 눈사람을 얘 옆에다가 더줘보자. 에? 뭐야? 야, 네 친구가 데려왔.. 어? 말 걸어지네? 오, 돌릴 수 있네. 오케이. 이제 짜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뭐야, 이 나무 자체를 없앨 순 없는 거야? 단목, 단목, 부목. 아, 다른 도구가 필요해요. 나무를 없애려면. 뭐 언젠간 열리겠지. 일단은 한 나무당 목재. 샷! 나이스! 야,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잡는다고? 스파이더 캐치. 어, 뭐해? 어? 아! 아! 뭐야, 내 눈. 야, 어떡해. 아, 너구라. 도와줘.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반응이 없네. 물건을 보여줘. 어? 잡화가 있구나. 약! 나무 묘목. 침엽수 모묘. 묘목. 모묘은 뭐야? 새총. 어? 새총? 이건 나 없는 건데? 하나 사야겠다. 어? 아이씨, 잘못 눌렀어. 확인이랑 취소키가 자꾸 헷갈린다니까. 새 총을 그냥 살 수도 있네. 하지만 돈이 아까우니까. 약을 제조할 수는 없는 건가? 살래. 약 하나. 다섯 개를 한 번에 샀는데 할인 없습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네. 약 쓰면 되겠지? 짜잔! 좋아. 나 나왔어. 새총. 아이 할래. 새총.
단단한 목재가 무려 5개나 필요하군. 나 기다려. 아이고, 달려! 어, 이거 가져갈 수 있네? 벌집. 야들아, 훈수 두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거라. 계속 훈수하면 우리 매니저가 떼치떼치한다. 너네 영원히 내 방송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방송 스타일 알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거. 내가 좀 이걸 늦게 잡기는 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 했을 때요. 막 공략지 보면서 했어요? 좀 어느 정도 즐기고 막혔을 때만 공략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한다. 야, 저기 물고기 또 있다. 던져. 아니, 너무 멀리 던졌다. 봤냐? 봤다! 지금! 오! 뭐야? 무지개로 빛나. 납줄개. 뭐야, 되게 이쁘다 이거. 에? 어? 앗! 엉덩도끼! 그동안 고마웠어. 엉덩도끼 치곤 그래도 되게 오래갔다. 이렇게 내구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속 썼네. 엉덩도끼, 너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거야. 나무?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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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왜 안 나와? 어? 에? 금고? 나니? 그냥 장식품이야?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아? 왜 금고가 나무에서 나와? 폰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물고기 박사가 되어보자. 다일에서 필 늘리자. 벌목의 제왕. 도구 파괴자. 오, 파괴해도 마일리지가 쌓이는구나.
널려있는 풀. 한 번에 두 개를 달성. 신나게 과일을 따보자. 근데 이거 매번 달성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도 지겹겠다. 한 번에 몰아서 하자. 지금처럼 믿음직한 소비자. 필요없는 물건 삽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나뭇잎인 줄 알았는데 물건이었다고? 생물 도감. 이 앱에서는 당신이 잡은 곤충과 물고기, 해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종류가 꽤 되네. 해산물 지도. 이 앱에서는 지금 당신이 위치한 섬의 전체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X를 누르면 평소에 보이는 미니맵의 표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이 XLE 플레임 X키 항상 미니맵 온. 긴급 탈출 서비스. 섬 안에서 무언가로 인해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고객님을 집이나 안내소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이용하시려면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마일이 필요합니다. 미쳤어요? 오케이를 누를 수밖에 없네. 긴급 탈출 서비스를 부탁할까? Nope. 트프트. 정기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드바이스는 매일 활동을 시작할 때 보내드림으로 기대해주세요. 아직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 뭐야? 여권. 당신의 여권 정보입니다. 외출을 통해 만난 통신 상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진, 한마디, 칭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편집. 여권 사진은 유지하고 한마디. 띄어쓰기 어딨어? 어? 아씨, Y키를... 아우, 헷갈려. 어? 지우기. 놀라오세요. 어디 갔어? 뭐? 뭐지? 너무 길어서 사라졌나? 내가 뭐 또 잘못 눌렀나? 개색. 확정을 누르라고?
뭐 이딴 불편한 게 다 있냐? 됐어. 편집. 칭호? 유유자적. 인플루언서. 딱이네. 미숙한? 뭘 좀 아는? 뭐? 청소부가 있어? 어, 이거다. 놀러오세요 청소부. 동물의 청소부. 모. 바로 그 청소부! 됐다. 마이 디자인? 이 앱에서는 옷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곳에 붙일 수 있는 마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에 저장된 마이 디자인은 섬에 사는 다른 주민과 공유됩니다. 외출 등 통신 플레이를 통해 당신이 만든 마이 디자인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담지 말아주세요. 아, 완전 커스터마이징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건가 보지? 또 뭐 달성했는데. 여권갱신 잊지 말기. 좋아, 700원 남았다. 확실히 할 게 많기는 하네. 이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마다 너굴 마일리지 주니까. 뭐야 이건? 뭐야, 돈이 떨어져?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래키 누르면은 자동으로 집어넣네? 좋다. 아니 이런 씨. 나방 너라도 잡자. 에! 엉덩 잠자리채. 안 돼. 만들.
짠짠. 우리 뭔가를 더 만들려고 했는데 나뭇가지 부족해서 못 만들지 않았냐는 도끼구나. 또 뭐 달성했노? 마일리지 뭐 미친듯이 계속 퍼줘. 오늘 하루 보람찼다.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2시간 했네. 아 이거 빼박 장기 콘텐츠 각이다. 아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고 미치겠네. 금고? 에? 혹시 금고 위에 랜턴 올려놓을 수 있나요? 오! 어? 안에 금괴 있는데? 금괴 안에 옷이 있어? 없잖아. 왜 안 꺼내 금괴? 야 이거 아씨 진짜 개설렜는데 장식이야? 옷장이야? 뭐야? 아 개 패고 싶네 게임. 날 설레게 하고. 종이 박스는 뭐야? 게임이 다 농락했어. 종이 박스는 뭐야? 이게 뭔데? 좀 팔아야겠다. 금고 위에 랜턴 올리는 거 가능하다고? 당장 들어가.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치하면 되나? 오! God damn! 갓겜이잖아. 별게 다 되네. 알고 싶어. 종이 박스랑 라디오 잡초 벌집은 나중에 쓰일 것 같은데 뭔가 하이힐의 구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꽃 안 심을 것 같은데 그냥 팔아버리자. 돌도 팔아. 어! 쉿! 조용히 해, 콩돌아. 아, 이걸 알아보네. 아. 하라. 아, 이런 게. 아, 좀. 살짝 소름 끼치는데?
디테일 미쳤다 게임. 다들 갓겜 갓겜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어, 이건 지급품으로 드리. 아, 화들짝 놀랐네. 와, 식은땀 났다 야. 자자. 자. 자라고. 다음날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다, 야, 이거 실시간이지, 참. 적응이 안 되네. 덜렁다크는 막 하루하루가 쓱쓱 지나가더만. 자! 일단, 오늘, 동물의 숲. 첫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박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힘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거 2편을 찍을지 난 정말 고민이야. 앞으로 계속 이제만 반복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조금 더 영역 넓히고 뭐 또 조금 더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섬 넓히고 또 채집 뭐 조금 늘리고 계속 그렇게 야금야금 키우다가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동물의 숲 고인물? 그 꼴 되긴 싫은데. 어쨌든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궁금한 게 이런 때에 저장 버튼을 전원 버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난 진짜 제일 궁금해. 야, 로딩하다가 한나절 지나겠다. 어, 우리 주민이야. 귀여워. 왜냐면 뭐 해봐요, 동물의 숲.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